이게 우회로가 아니고 좌측 통행인가요? 상행선 하행선? 사람들이 붐빈다고? 장난 아니에요. 동네 뒷산을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더니 마치 지리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네요. 자, 산딸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름 산행은 바로 이 맛입니다. 이 맛. 간만에 동네 뒷산 월화산 국사봉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펜스가 확실하게 쳐졌네요. 예전에는 안전 펜스가 없었는데, 어이구, 관리를 확실하게 하셨네. 이쪽으로 약간 높은 경사를 따라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회로거든요. 우회로에 안전 펜스까지 만들어 놓으셨네. 못 보던 의자도 생겼어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남강을 조망하나 봐요. 오늘 어디까지 보이나? 지평선은 보이고 안개가 끼어서 지리산은 안 보이네요. 남강도 보이고. 벌써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시네요. 지금 시간이 11시쯤 됐거든요. 산에 갔다 오실 시간이 됐죠. 의자가 많이 생겼네요. 여기도 생겼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안전 펜스가 만들어지고. 작업을 많이 하셨네. 근데 여기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우회로가 있거든요. 굳이 이 산으로 안 올라가도 돼요. 날이 끝이에요. 우회로도 경사가 심하네요. 그래도 바위 쪽을 타고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쪽은 바위를 타야 되거든요. 여기 늑 보세요. 저 바위. 여기 늑길. 바위길. 늑길. 이게 우회로가 아니고 좌측 통행인가요? 상행선 하행선? 사람들이 붐빈다고?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네. 올라갈 때는 오른쪽, 내려올 때는 무조건 사람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 마지막 구간인데 앞쪽에 좀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 펜스를 해놓으니까 그래도 험해 보여. 더 어려워진 것 같아. 그냥 올라왔었는데. 마지막으로 막 더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오랜만에 와서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코스가 달라질 게 없는데 심리적으로 그러네. 집 뒷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힘드네요. 아, 진짜 옛날 생각하고 치고 올라왔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휴. 여기 산을 올라오면서 중간에 한번 쉬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 좀 늦게 올라와서 그런가? 아, 굉장히 힘드네요. 더 부지런해지고 건강해져야겠습니다. 자주 와야겠어요. 맨날 요즘 운동을 좀 안 한 것 같아서 왔거든요.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코스가 다 좋은데 이 정상까지 마지막 구간이 그늘이 없어요. 아, 그래서 대부분 좀 끝까지 안 가시고 여기 나무 그늘에서 그냥 다 쉬었다가 내려가시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랜만에 가서 갈게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하, 1월달에 한번 눈 올 때 한번 오고 너무 오랜만이라서 의무감이라도 한번 가야겠습니다. 여기가 철쭉군락입니다. 진달래랑 철쭉군락. 지금은 이제 6월 말이라서 아무것도 없네요. 아, 대신 찔레는 있네. 아, 까치 수영도 보이네요. 아, 안 타려고 무장을 했습니다. 이거 벌써 뜨거운데요. 땡볕에 정상으로 고고. 아, 여기가 지금 질매지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이제 정상하고 올라가는 길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멋있네요. 기찻길 올라가는 것 같네. 도착. 아이고, 고생했네요. 거라산 곡사봉 무지개터. 무지개가 어디에서 뜨나? 오늘 지리산은 안 보이네요. 요 정도에서 만족해야겠습니다. 진주 시내 전경입니다. 아,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힘들어요. 한 10시 반쯤 출발했나? 집에서부터 걸어왔는데, 와, 지금이, 어이구, 12시네요. 장난 아니에요. 동네 뒷산을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더니, 마치 지리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네요. 지리산 저기 있는데. 꾸준히 좀 산에 와야겠습니다. 산을 너무 많이 안 왔네요. 운동도 너무 많이 안 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어려서 손님들도 올라오시는 곳이에요. 그냥 쉽게 쉽게 올라오시는 곳인데. 아, 이렇게 젊은 사람이 힘들게 올라와서야 쓰겠습니까? 부끄럽네요. 올라올 때는 여기 이제, 여기 국사봉이고, 저기는 장군대봉인데요. 국사봉을 찍고 장군대를 찍고 청국사나 두방사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복귀하겠다 그랬는데 벌써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내려가도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집까지. 아, 1시나 집에 도착하겠는데. 이건 오늘 이 산 두 개 타는 건 불가능합니다. 포기, 포기. 출발. 아이고. 갈 때는 좀 수월하게 가겠네요. 아이고.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지금 비닐하우스 단지예요. 금산하고 저 강을 넘으면 대곡. 네, 이쪽은 지금 대곡이고요. 가까이 보이는 건 금산이고. 이쪽은 의령. 한우산, 자굴산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이 황매산 방향이고요. 내려갑니다. 아, 우리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 산지, 어이, 끝에. 저기까지 가야 돼요. 아, 지금도 오후가 되니까 약간 흐려지네요. 이제 구름 속에 들어왔어요. 안 덥네. 아까 여기 올라올 때는 태양 있는 데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구름 속에 내려가네요. 다행이네. 덜 덥겠네. 지금, 네, 요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햇볕도 가리고, 안 탈라고. 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구름이 끼어가지고 괜찮네요. 산딸기를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갈 수 없죠. 자, 4개 5개 올라오면서 안 보였는데 내려갈 때 보이네. 여름 산행은 바로 이 맛입니다. 이 맛. 여기 또 있어요. 또 발견. 제수인데. 올라올 때는 힘들어서 안 보였는데요. 내려갈 때는 엄청 많이 보이네요. 아야,
여기도 있어요. 오, 여기 왕건이. 그러네. 올라올 때면 이걸 못 봤지. 올라올 때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나 봐요. 이렇게 많은데 딸기밭인데 지금 딸기밭을 지나오면서도 힘드니까 국사봉 코스의 상징적인 나무인데요. 나무가 이 벼랑 끝에 예쁘게 매달려 있어요. 바로 뒤쪽이 이제 남강이 보이고요. 이쪽이 대곡입니다. 멋있죠? 여기서 기념사진 많이 찍었는데. 아까 올라왔을 올라올 때 같이 그 시작하셨던 분들인데 내려가시네요. 예, 같이 따라서 내려가겠습니다. 호나무 군락입니다. 갈비가 깔려 있어요. 아, 이제 거의 하산입니다. 끝났네요.